유닛 2입니다. 채널, the nurse. 오케이. 자, 여기서 채널은 뭘까요? 채널. 채널은, 이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the nurse. 테너인데 간호사인 테너. 이러면 되겠죠. nurse는 간호사죠. 채널, the nurse. Alright. 자, 단어 봅시다. sick. sick. S-I-C-K. 자, 이거는 형용사로 아픈. 이런 뜻이죠. 아픈. 아픈. sneeze. sneeze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는 재채기 하다 동사예요. 재채기 하다. 자, 동사는 다로 끝난다 그랬어요. lick lick. 자, 이거는 동사로 핥다. 자, 강아지들이 이렇게 막 핥는 것을 lick lick. 우리도 이거 뭐 사탕 먹을 때 핥아 먹을 때 쓰죠. lick. 그다음에 blanket blanket. 이건 명사로 담요를 말하겠죠. 담요. pat, pat. 자, 이거 동사로 톡톡 두드리다 또는 쓰담쓰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쓰담쓰담, 쓰담아주는 거, pat. 자, 애완동물은 그 반려동물은 pet죠, pet. 이건 pet, 얘는 pat. 그러니까 좀 넓게 발음해요. pat, 이건 pat. 이렇게.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 nurse, nurse. 자, 여기 있네요. 간호사, 명사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가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 강아지 이름이 테너 같은데 테너가 간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봅시다. 오케이, I have a cold. I have a cold. 자, 나는 가졌어요. A cold는 뭘까요? 이 have a cold가 감기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감기에 걸리다. Have a cold. 통째로 알아두세요. Have a cold. I have a cold. 그러면 그녀는 감기에 걸렸어요. 볼까요? 해봤어요? She, 이거는 have가 아니라 has지. She는 has. She has a cold. 그 다음에 mom. My mom. My mom. 이것도 has a cold. 그죠? He는 뭐야? He has a cold. 근데 they는 뭘까? They도 have죠? They have a cold, I have a cold, 또는 we, you, 이건 전부 다 have죠. They, we, you는 have. 자, she, my mom, he, 또 it, 이런 것들은 has가 되겠죠. Okay, I feel, 나는 느껴요. A little sick, a little은 약간 조금이라는 뜻인데, sick은 뭐야? 아픈, 우리 배웠죠? 아픈. 나는 느껴요. 약간의 아픈 것을 이런 말이죠. 아, 좀 아파요.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이런 말이에요. I feel a little sick. I stay. Stay는 머물다라는 동사예요. 머물다. 어디에 머물다. Home. 집에 머물다. All day. All day. 이거는 하루 종일. All day. 하루 종일. 원래는 어디 어디에 머물다는 stay에 at이 붙어요. At. Stay at 어디 어디. 근데 이건 home은 이홈 자체가 집에서라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부사가 돼가지고 앞에 장소를 뜻하는 이 at이 없어. 그래서 I stay at home이라 I stay home 이렇게 표현해요. 홈 앞에는 이것도 그렇잖아. I go to school 뭐야? 나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요지. 난 학교에 가요. 근데 나는 집에 가요 할때 홈이 올 때는 이 to가 없어. I go home 이렇게 해요. I go home. 이 home 자체가 장소를 뜻하는 부사로서 이거는 그냥 명사야. 그래서 명사라서 어디로라는 표현 이 to가 필요한데 home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I stay home all day. I feel very cold. 나는 느껴요. 아주 추운 걸 느껴요. 아, 좀 한기가 있어요. 좀 추워요. 이런 말이죠. 너무 추워요라고 되겠네. very가 있으니까 I feel very cold. 테너는 cover. cover가 명사로는 이제 어떤 덮는 것. 어떤 덮는 물건 있잖아요. 덮는 물건. cover. 근데 동사로는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는 테너가 주어고 바로 주어 다음에 쓰였으니까 얘는 동사죠. 테너는 덮어요. 누굴 덮어? 나를 덮어요. 위드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a blanket. 담요로 나를 덮어줘요.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테너는 나를 덮어줍니다. 담요를 가지고. Thanks, 테너. 테너 고마워. I say. 내가 말합니다. 아츄. 아츄는 H. H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재채기하는 소리겠죠? I sneeze. sneeze는 재채기하다라는 동사였죠? achoo, achoo, I sneeze. 오케이. 자, 옆쪽도 한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My nose runs. My nose run 뭐야 이게? run은 무슨 뜻이지? 달리다라는 뜻이잖아. 달리다. 그죠? My nose는 내 코는 달린다. 이 뭐야? 내 코가 뭐 달리지? 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네, 콧물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콧물이 흘렸어 할때 콧물이 나오다 이런 뜻이. My nose runs. 내 코가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은 거예요. My nose runs. 그럼 너 콧물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Your nose run. 너 콧물 달리고 있어. 너코 달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Your nose run. My nose runs. 내 콧물이 나와요. Tanner brings me a tissue. Bring이라는 동사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Bring은 동사로 가지고 오다,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져오다면 무엇을 어디로 가져가다 이런 뜻이 있겠지. 그래서 bring이 나온 다음에 자 지우고 갑시다. 자 bring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다음에 어떤 뭐 사람 나오고 그다음에 물건이 나와요. 이렇게 물론 여기 앞에 주어가 있지. 주어는 가져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Tanner brings me a tissue. 여기가 사람이고 여기가 물건이지. 채널은 가져와요 나에게 티슈 한 장을 이런 표현이 되겠죠. 채널 bring이라는 단어 이렇게 알아두세요. 채널 brings me a 티슈. 이거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bring A, B 이렇게 생각해도 돼. 주어는 A에게 A 쪽으로 B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도 돼요. bring A, B. Alright. Thank you, 채널. I stay. 고마워, 채널. I say. stay가 say네요. 나는 말합니다. Tanner sits 뭐야? sit 앉다라는 뜻이죠? sit on 하면 뭐야? 어디 어디 위에 앉다. sit by 하면 어디 어디 옆에 앉다. by가 바로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sit by me. Tanner는 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귀엽고 착한 강아지네요. I pat him. pat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는 거죠. 나는 그를 토닥토닥 해줘요. 그의 어디야? on the head. 머리를 쓰담쓰담 해줍니다. I pat him on the head. He licks me. 그는 my cheek이네요. lick 핥다 이런 뜻이었죠. My cheek. 자, cheek은 뭐야? 이거는 뺨이죠. 뺨. 뺨. 턱은 뭐지? 턱. 턱은 chin이라고 해요. chin. 뺨은 cheek. 턱은 chin. 그는 내 뺨을 핥습니다. I fall asleep. 자, 이것도 한 단어처럼 외워두세요. fall이 떨어지다라는 뜻이잖아, 동사로, 그죠? 잠으로 떨어지는 거야, asleep. 뭐야? 잠에 푹 빠지다, 잠에 떨어지다 이런 말. 우리도 잠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하지? 잠으로 실제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확 떨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영어도 비슷해. fall 떨어지, 얘가 fall 자체가 떨어지다는 뜻이 있는데 잠으로 떨어지다, 잠에 들다 이런 말이야. I fall asleep. 아, 테너가 뺨을 핥아주니까 그게 이제 자장가가 됐나 봐. I wake up. wake up은 뭐야? wake up. 일어나다, 잠에서 깨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는 wake up은 눈을 뜨다, 이런 뜻이야. 잠을 자다가 눈을 번쩍 뜨는 거. 몸을 일으키지 않고 눈만 뜨는 거. 이게 깨어진 상태. 이걸 wake up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깹니다. 깨어납니다. Tanner is still there. 와우. Tanner는 여전히,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아직, still. 아직. 여전히. 뭐 계속해서 이런 뜻이야.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이죠. 자, there 아까 home처럼 이것도 부사라고 하거든. 부사. 거기에 장소를 뜻하잖아. 그죠? 이건 집에라는 것도 집에는 장소야.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is라는 비동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려면 장소를 뜻하는 뭐 전치사 on이나 뭐 in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전에 배웠는데 생각나요? 근데 이건 이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그런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is 하나만 나왔는데도 있어요라고 해석하는 거야. 테너는 이거 없다고 치고 거기에 있어요 이런 말이야. 근데 still 여전히 이런 말이지. 눈을 떴는데 테너가 계속 옆자리에 있었던 거지. You are a great nurse. 야, 너는 정말 멋진 엄청나게 좋은 간호사야. 정말 뛰어난 간호사야 이런 말이겠죠? 테너라고 불렀어. 테너야, 넌 정말 뛰어난 간호사야. I say 나는 말합니다.
I feel 나는 느껴요. Much better. 훨씬 더 좋은 이런 말이에요. Much. Much는 훨씬 이런 뜻이고 여기서 better는 뭐 good 또는 well 이라는 좋은 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라고 그래요. 비교급. 비교. 더 좋은 이런 말이야. better. 더 좋은. 그래서 훨씬 더 좋다. Much better.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이야. 나는 훨씬 더 좋은 걸 느껴요. Already 이거는 이미 벌써라는 부사예요. 이것도 이미 벌써. 나는 벌써 훨씬 좋은 걸 느껴져. 이제 푹 자고 났더니 이제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Tanner 이걸 알아들었나 봐. Tanner wags his tail. Wag 꼬리 같은 걸 흔드는 것을 wag라고 하죠. Tanner wags his tail. 그의 꼬리를 흔듭니다. 오케이. 자, 집에 이런 똑똑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반려동물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이 두 영상이 다 끝난다면 책을 보면서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해보고 안 되면 다시 두 영상 보고 꼭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굿 잡.